안녕하세요. 저는 건자가 대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학생 이채은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전공으로 생각하고 있고 마케팅 분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건자가를 선택한 이유는 확실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되게 잘 케어해준다고 듣고 있었고요. 사립대라서 사람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학생 수면은 조금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사립대로 사람이 적은 곳으로 오게 됐어요. 일단은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 자체가 다른 학교, 다른 대학교, 미국 학교들을 보면은 거의 40대 1 이런 교수님이랑 학생 수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자가 수업은 거의 15대 1이기 때문에 15명도 되게 많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적은 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교수님들이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학생들 이름도 다 알고 계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제가 군자가 학교에서 나온 수치를 봤을 때 이제 취업 확률이 95%라고 들었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랑 비즈니스 전공이 95%가 거의 다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도 취업 확률이 되게 높고 또 한국을 들어와서도 취업 확률이 되게 높다는 그 장점을 잘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캠퍼스 자체도 되게 크고 이 근처 자체는 되게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마켓 가도 잘 챙겨주시는 분들 계시고 확실히 스포켄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정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인이 적다 보니까 영어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저는 확실히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를 만들 때도 무조건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무조건 늘고 스포켄이 작은 도시라서 혹시 조금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작은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치안도 확실히 강하고 스포켄 자체가 행복한 주 거의 2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스포켄 작은 도시지만 치안도 좋고 행복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추천합니다.